김부선 vs 이재명 왜 일어나 성남 각자 총각 개마 좋아하시지 SNS 설전. 이재명 성남시장과 배우 김부선의 가시도틴 설전으로 SNS가 달아올랐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후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부선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시장의 트위터 글 캡처를 올리며 뭐하는 짓이냐라면서 이재명 씨 자중자야시라. 하늘이 다 알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성남 사는 가짜 총각이라고 이 시장을 지칭하며 거짓으로 사는 거 좋아? 미안하고 부끄럽진 않아. 아들도 두식이나 있다면서 자중자해라. 수치감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아직 오리발이라고 밝혔다. 영화 내부자들을 언급하며 이경영과 너무 오버랩되더라라고도 했다. 현재 김부선의 게시물들은 삭제된 상태다. 김부선의 독설을 두고 27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의문이 증폭됐다. 이 시장이 전날 트위터에 김부선 씨가 딸양육비를 못 받았다며 업무일을 하기에 바빠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상담하게 했는데 상담 결과 이미 양육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포기시켰다고. 그걸 가지고 남탓이라고 쓴 글과 연결시키는 분위기가 파다했다. 2013년 김부선이 이재명 변호사님, 내 아이 아빠 상대로 위자료 양육비 모두 받아준다고 하시더니 어느 날 행방불명 되셨다. 덕분에 쫄쫄 굶고 있다. 왜 거짓 약속을 했나? 당신은 아주 무책임한 변호사가 맞다고 올린 페이스북 글도 회자됐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분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 요즘도 많이 하시나?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법정에서 진위를 한번 가려볼 수 있을 텐데 라는 글을 남겼다 삭제했다.